오늘 여러분은 자연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신을 지구의 승자라 생각하고 있어도 지구에서 보면 결국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저 방해되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탄생한 순간부터 오로지 파괴와 착취를 반복해왔습니다. 우선은 생물학사에서 재창되고 있는 어느 가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예전부터 동물 멸종의 원인이 기후가 갑자기 바뀌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를 강력히 재창했던 사람이 바로 엘프리드 윌리스입니다. 예를 들어 매머드가 완전히 멸종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에 대한 털과 가죽, 우유와 고기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놀이기구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매머드를 다 먹어버렸고 손에 넣은 매머드의 거대한 이빨은 주거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고고학자의 연구 대상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보다 앞서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예시로는 사막이 넓어지는 것은 자연의 극적인 변화를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그것만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파괴 활동이 원인이 되는 일도 있고 사하라 사막은 1년에 6km의 속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는 북아프리카도 녹음이 넘치는 풍요로운 토지였지만 지금은 마른 모래만이 버석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목축으로 풀과 기름진 토양을 쓸고 간 결과이지요. 똑같은 현상이 그리스의 숲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지금은 불모지대로 변하고 있고 마우가니제의 브라질나무는 포르투갈인이 식민활동을 하고 있을 때 목재의 가치가 높아진 탓에 무차별하게 벌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가 지구를 배려하지 않고 행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소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쓰레기 처리장. 이 정도로 쓰레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생물은 인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제품으로 20, 30년 전에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나 TV, 휴대전화가 점점 저소득층에까지 퍼지고 있어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만 5천만 톤의 가전 쓰레기가 버려졌죠. 쓰레기장이 그렇게 넓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풍부한 토양이 이러한 가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자연의 힘으로 분해되는 데에는 약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는 바다. 많은 기업들이 필요 없는 것은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약 60억 킬로그램이나 되는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그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분해하는데 500년은 걸리는 것들입니다. 또 독성이 있는 것이나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바다의 동식물 체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1시간마다 약 300만 개의 페트병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성스러운 강으로 알려진 갠지스 강인데요. 이 강에는 화장된 인간의 재와 많은 쓰레기들이 매일 버려지고 있고 알려져 있는 온갖 병원 세균이 만연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모두 성스러운 강으로서 이곳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수백만 톤의 석유가 들어간 유조선에서 석유를 빼낸다고 하면 그중 1톤은 흘러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일어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같은 폭발 사고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고가 났을 때 석유가 바다로 흘러나와 지름 965km에 이르는 부유기름이 생겨나며
주변 환경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토 전쟁. 인간은 도로나 상업도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영토를 탈취하며 한편으로는 삼림을 벌채하거나 야자수를 심기 위해서 열대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에는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작물을 얻기 위해 야윈 땅을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공기 오염. 삼림 벌채는 사막화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산업계 기업과 자동차로 현재 벌써 5억 대의 자동차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20년 후에는 50억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베이징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거기에 살고 있기만 하면 매일 담배 20개비 상당의 내진과 발암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격이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 8명 중 1명의 사망 원인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기오염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줄어가는 동물. 인간은 지금까지 새나 물고기, 동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수렵이나 어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숲은 새나 동물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되고 바다나 강이 더러워지면 물고기들도 살 수 없게 되죠. 게다가 새나 동물들은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먹기도 하는데 특히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해. 이는 밤의 조명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조류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조류에는 영향을 주지만 인간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 또한 밝은 조명 때문에 새가 낮과 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며 서식지역이나 철새 이동 루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다른 생물을 밖으로 몰아내서 멸종위기 기종으로 전락하는 생물도 적지 않고 이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위협. 빈곤 지역은 생각보다 넓은데 이는 인구 과다에 의해서 한층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파벨라, 인도의 빈민가, 나이지리아의 키베라, 방글라데시 지방은 쓰레기에 묻혀 있어 이미 빈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바이러스의 만연. 인구 과다와 빈곤에 의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수습되지 않은 채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실험에 의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류에게 강한 위력을 떨칠 가능성도 있어 자연 도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의존. 복합기업들이 인간 생활에 가치 있는 변혁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해 돈을 버는 법을 찾으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기청정기나 애완동물, 병에 든 물, 백신, 난치병의 약이 10년 후에 수요가 더 높아진다면 사업가나 제약회사 등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이 원인으로 인류는 멸종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운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강력한 감마선일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인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세계자연보호기금이나 세계보건기관의 전문가, 적십자국제위원회 등 많은 조직이 이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인류의 멸종을 막을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멘트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매번 즐겁게 읽고 있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